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요, 친구가 또는 뭐 어떤 허세남이 거짓말을 너무 할때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카페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연기하지 마. 그러니까 뻥치지 마라. 그러니까 막뭐 있는 척 하지 마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다음에 그냥 솔직해져. 그냥 솔직하게 하라라는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고 볼 거고요.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 보게 되면은 괜히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있는 척하고 막 자기 먼저 바쁜 척하고 뭐 하는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런 거 이제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니라고 해서 쓸데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쓸데없이 이제 왜 거짓말하고 그러냐,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하지 마. 굉장히 짧고 간단하죠? 영어도 짧고 간단합니다. Drop the act. 자, 여기서 보게 되면 drop the act라고 표현하게 되면 연기, act를 drop, 떨궈라. 이제 act가 연기죠? 연기를 떨궈라, 던져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연기하지 마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 drop the beat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비트를 떨궈주세요. 뭐 약간 이런 뜻일 텐데, 여기서는 drop the act, 연기하지 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솔직해져라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be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be honest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캐나다를 처음 갔을 때,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그 이제 하키를 이제 배웠었어요. 하키를 배우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그 누군가한테 이제 이렇게 골키퍼를 이제 하라고 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네가 골키퍼 하면 어떠냐, 아니면 네가 골키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간단하게 뭐 be a goalie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골리가 이제 그 골키퍼란 뜻인데, 그래서 이 be 뭐뭐뭐라고 하게 되면 뭐뭐뭐를 뭐뭐뭐가 되어라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be 뭐뭐뭐 하게 되면 뭐뭐가 되어라. do 뭐뭐뭐 하게 되면 뭐뭐를 해라라는 뜻이 되죠. do it, do that.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be 뭐뭐라고 하게 되면 뭐뭐가 되어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honest, 솔직한이라는 그 표현을 갖다 놓게 돼서 be honest라고 하게 되면 솔직해져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just를 갖다 붙이게 되면 그냥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just be honest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솔직해져라고 뜻이 만들어집니다. 자,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아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it's not cool at all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쿨하지 않다 at all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at all은 not이랑 같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it's not cool at all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전혀 쿨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it's not 대신에 it doesn't look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It doesn't look cool at all. 그래서 그렇게 쿨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니?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lie가 이제 거짓말을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Why are you lying? 이라고 하게 되면 너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니? 너는 왜 거짓말을 하니? 이렇게 되는 건데요. 뒤에다가 for nothing 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쓸데없이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for은 우리가 for you라고 하게 되면 너를 위해라는 뜻이 만들어지죠. 이 for는 무엇무엇을 위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데, for no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 nothing은 그 없을 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or nothing이니까 그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것을 위해 왜 거짓말을 하니? 그러니까 즉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니?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Why are you lying for nothing? 쓸데없이 거짓말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너무 이렇게 허세를 부리거나 이제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쓰기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표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 쉽게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Drop the act. Just be honest. It's not cool at all. Why are you lying for nothing? 어때요? 굉장히 간단한 표현들이었죠? 자, 오늘 배운 표현이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